2022년 미국에서 약 광고에 돈을 제일 많이 쓴탑10 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열 번째는 보톡스입니다. 엘러겐과 에피에서 나온 136 million dollars 광고를 썼고요.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시빙고, 파이저에서 나온 약이죠. 157 million 광고에 돈을 썼습니다. 그리고 여덟 번째는 Good Old Boehringer Ingelheim하고 Eli Lilly에서 나온 Jardiance 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노보 노르디스크에서 그 Weight Loss Medication 알약입니다. Rybelsus 167 million을 썼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똑같은 회사 노보 노르디스크에서 Weight Loss Medication Ozempic 180 million 달러를 광고를 썼고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이오헤븐과 파이저에서 Nurtec ODT Migraine Medication이죠. 입에다 녹으면 그냥 바로 듣는. 그 다음에 넘버4에는 에피에서 나온 Skyrizi라는 약인데요. 228 million dollar 광고를 썼고, 세 번째는 일본에서 타케다에서 쓴 Entrivio라는 그 Bowel Disease의 Crohn's Disease 쓴 것이고, 넘버2에는 Rinocoq이라는 그 에피에 서 나온 약이죠. 425 million dollars 알약입니다. Number one은 Good Old Dupixent이라는 그 Sanofi하고 Regeneron에서 나온 약이죠. 2022년도에 거의 한 8 million